And I got, I'm getting it out. I mean, it's just a tail.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타고 있는 모터사이클에 전기장치를 함부로 추가하면 안 되는 이유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기장치 추가해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장치들 추가 많이 하죠. USB 충전기, 블랙박스, 안개등, 그리고 뭐 블루투스 오디오라든가 라이더로서 라이딩에 필요한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장착되는 전기 액세서리들입니다. 이런 장치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핸드폰 배터리 충전 뭐 여러가지 등에 이용이 되죠. 다만 이런 장치들을 추가할 때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시고 작업하시는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작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모터사이클은 자동차랑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크기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보다는 작습니다. 일단 작고 수납 공간이 부족해요. 자동차에서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 모터사이클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모터사이클은 크기도 작다 보니까 거기에 탑재되는 전기장치들의 용량 또한 적습니다. 근데 요즘에 근래에 판매하고 있는 모터사이클들의 전기적 요구량은 이전 세대의 구형 방식의 모터사이클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왜? ABS, TCS, 인젝션 시스템은 당연하고요. LCD 계기판, 뭐 여러가지 등화장치류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살림 팍팍한데 거기에다가 빨아먹는 것도 더 많이 붙여져 있어요. 항상 간당간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날 끝에 서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전기적인 소모량이 늘어나거나 툭 건드려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전기장치를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당장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천천히 문제가 진행돼서 나중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오토바이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가깝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전기 소모량을 가지도록 액세서리들을 장착을 했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기 생산량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발전기나 발전과 관련된 전기 배선 쪽에 큰 무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당장에는 배터리 충전, 전압 부족으로 오토바이의 그런 운영 시스템의 불안정화, 오작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보시면 잘못된 설치, 뭐 예를 들어서 릴레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터리에다가 상시로 직결로 연결해서 장착해 놓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당장에는 작동합니다. 왜? 우리가 보면 건전지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쓰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끄지를 못합니다. 내가 보통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내리면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이 장비를 안 쓰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그럴 생각에 대충 설치를 하세요. 근데 암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토바이에 전원을 바로 넣고 있지 않더라도 배터리를 연결해 놨는 상태라면 대기 전력이 소모가 돼요. 오토바이도 항상 그 암 전류의 그런 범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그 오토바이를 오래 안 타고 가만히 세워두면은 방전되는 게 가만히 세워두더라도 오토바이에서 암 전류로 새어 나가는 전기가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세워두면은 방전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를 릴레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 직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암 전류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방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오고 이 배터리 방전을 자주 시키면 자주 시킬수록 아니지 배터리를 자주 쓸수록 그 말은 배터리 안에 배터리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배터리의 수명은 점점 빨리 줄어듭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명으로 인해서 시동 불량이나 전기장치의 불안정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 들잖아요. 당장 배터리 방전되면. 근데 이거 전기 수정을 안 해놓으면 배터리 교체 넣더라도 똑같이 또 새 배터리 가지고도 그렇게 방전내고 망가뜨려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기 생산 대비 사용량이 많아서 모터사이클의 전기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발전기 쪽. 특히 발전기에서 올라오는 발전선과
메인 배선의 레귤레이터와 연결되는 그 커넥터 부분에 배선의 열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물론 그 배선들은 어느 정도 열이 발생되고 메이커에서 열 발생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배선들은 일반 피복이 아니고 섬유로 되어진 절연체를 사용하는 배선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배선들을 이용을 하더라도 당장에 쇼트는 안 나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커넥터 부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 커넥터가 녹아서 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접촉 불량으로 발전되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충전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전기 합선의 위험. 전기 합선 되면은 보통 화재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게 기름으로 붙는 화재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만 전기 화재가 가장 다루기 어렵고 진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전기가 바로 공급이 끊어져야지 그 화재가 잡힐 수가 있는데 전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화재가 잡히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르거든요. 타오르는 불이 붙은 대상이 다타 없어지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는 것이 전기 화재입니다. 특히 오토바이에는 전기 화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용량의 배터리와 그런 가연성 전기 배선들, 그리고 가득 채워진 연료 탱크의 연료, 그리고 화재가 한창 진행됐을 때 높은 온도로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차적으로 엔진 오일까지 연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재 규모는 자동차 뺨 때리는 수준으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당장에 비싼 내 오토바이가 불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에 다른 차량에까지 번지게 된다면 재산상의 큰 손실과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당장에 내 오토바이 타버리면 오토바이 탔다 뭐 이렇게 해서 슬플 수도 있겠지만 남의 차에 불까지 옮겨가서 불이 붙어버리면 배상해야 될 금액은 어마무시해집니다. 합선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 용량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거나 릴레이 그리고 퓨즈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화재에 대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수 있다고 가정을 했다면 합선으로 인해서 당장에 화재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정밀한 센서들이 몇 가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속도를 표시해주는 스피드 센서 그리고 앞뒤 각각 바퀴 축의 회전 속도를 감지해주는 휠 스피드 센서 이건 ABS에서 필수적이죠. TCS, ABS에서 없어서 안 되는 휠 스피드 센서와 인젝션, 그 연료계통에 그뭐맵 센서, 배기가스 산소 센서죠. 산소 센서, 에어플로우 센서, 에어프레셔 센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연료 분서와 직결된 뭐 TPS 센서라든가 정밀 제어를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값, 신호 값이 필요한 이런 센서류들의 잡음, 노이즈 또는 이제 그 측정 값의 오류가 오차가 발생해서 정밀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시동 불량, 엔진의 불량 또는 그 각종 장치들의 작동 불량,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액세서리를 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똑바로 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대충 야매로 장착해주는 센터도 많습니다. 특히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 그리고 뭐 비교적 전기 사용량이 많은 오디오 종류들을 장착하실 때에는 충분히 전기적인 용량을 발전 용량과 전기 배선의 용량들을 계산을 하셔서 차량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전문적인 장착점에서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대충 그냥 선만 연결을 하면 작동하지만 그 뒤에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그런 부품들의 장착 없이 그냥 노멀한 상태로 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나는 꼭 필요하다. 솔직히 불편하죠. 라이딩 나왔을 때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라던가, 아니, 뭐, 집, 그 뭐냐, 내비게이션 켜고 가야 되는데 배터리 용량이 없어서 내비게이션 켜고 장거리 못 달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이다시피 장착이 되는데, 이걸 달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무분별한 외부적인 전기 액세서리 장착에 대해서는 별로 반기지 않는 순정 상태를 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다른 떡밥들이 있으면 그 떡밥을 찾아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